자, 안녕. 이거 동중 3학년 5과예요. 자, 5과부터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그냥 갈까? 아하, 가정법 나오네. 큰일이네. 자, 요렇게.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기쁨의 눈물이 한계가 아니라 여기 tears라서 여기는 R을 쓴다라는 거 조금 조심하고 걔네가 흐르고 있대, 떨어지고 있대. 나는 기쁘고 엄청나게 황홀하다, 막 스릴이 넘친다. 스릴드야. 자, 여기는 우리가 목표 어법이고 우리 이거 사실 예비 고1반에서 배워서 뭐라고? 가정법 과 거다. 그렇죠? 가정법 과거는 여기가 그때 설명했지만 여기가 과거고 조동사 과거 다음에 동사 원형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름은 가정법 과거지만 하는 일은 현재 사실에 반대거나 아니면 뭐 현재 이룰 수 없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가 아니니까 날 수도 없겠지, 원래는. 근데 가정을 하는 거지, 이룰 수 없는 일을. 그래서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멤버들은 이제 막 서로를 안고 있다. 그죠? One another은 다시 말하면 있지. other이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서로다. 우리의 콘서트는 이제 막 끝났어. 이거는 현재 완료의 뭐다? 이제 막 끝났으니까 완료 용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서 우리를 향해서 큰 그걸 줬대. 박수를 줬다. 동사 1번, 동사 2번, 아이오, 디오. 그죠? 누구도 예상하지를 못했어. 뭐를 이날이 올 거라고. 아주 긴긴 하루였다. 약간 요런 거예요. 그죠? 자, 2번으로 내려가서 동사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동사가 많고, 만약에 내가 빠르게 간다 그러면, 잠깐 멈춰 놓고, 문제, 뭐야, 표시하고 다시 넘어와. 자, let's see, 다니. 자, 요렇게가 동사야. 자, 그래서 보면 내 이름은 안드레아고 나는 바이올리니스트야. 어디에서 리사이클드 오케스트라에서 리사이클드야. 재활용된. 그죠? 왜 그것을 이렇게 부르냐? 이때 이슨 뭐겠어? 오케스트라가 왜 재활용 오케스트라라고 부르냐? 이때 이슨 그 오케스트라. 왜 오케스트라를 리사이클드 오케스트라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 It's because 다음에 여기가 사실은 대시 이렇게 그래 냅두자. 제가 대신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It's because라 그러면 뭐뭐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때문이다. 이때 이슨 왜 이거로 부르는가? 그것은 우리의 악기가 뭘로 만들어졌어? 그 매립지에서 나온 거니까. 랜드필이라 그러면 쓰레기 매립지에 나온 물건들로 만들기 때문이야. 만든 게 아니니까 are made고 이것도 스스로 알린 게 아니니까 알려진 거. 그래서 우리가 be known as라고 하면 뭐뭐로 알려지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that's why는 또 무슨 뜻이냐? 그것이 뭐뭐한 이유다. 사실 얘네들은 반대야. 얘 뒤에는 뭐가 오고? 원인이나 이유가 와야 되고 얘는 뒤에가 결, 과가 오니까 서로 사실 반대지.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알려진 이유다. 이때의 그것은 뭐다? 그 앞문장이지. 그죠? 우리가 이거, 뭐야, 우리의 악기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온 것.
그래서 랜드필 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알려져 있다. 자,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파라과이의 작은 마을인 카테우라 출신이래. 그죠? 카테우라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을에 큰 매립지가 있어.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카테우라 그 자체가 쓰레기 매립지라고. 얘랑 뭐 하니까 똑같고,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셀프는 다시 잠깐 하면 우리가 이걸 제귀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용법은 어떤 거냐면 강조야. 왜? 빼도 그만이니까. 그래서 그는 그 자체로라고 해석을 해요. 자, 우리 중에 대부분은 가난하고 거기에는 꿈과 희망이 없어. 근데 모든 것은 바뀌었는데 바뀌기 시작했어. 비긴 다음에는 체인, 징도 써도 돼. 투부 정사 와도 되고 ing 와도 뜻에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파비오 샤베진과 이 아저씨를 만났을 때, 그 선생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대. 자, 그러면 본문 3으로 갈게요. 봉사를 볼게요. 아이고, 보자. 자, 요렇게 해볼게요. 자, 파비오 선생님은 환경 교육 가면서 음악가야. 그는 원했어. 뭐 하기를 원했냐면 우리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거. 음악을 아이오, 디오 가르치는 걸 원했어. 물론 여기가 진짜 동사고 얘는 투부정사지만 투부정사도 그때 말했지만 동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을 다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동사는 아니야. 그래서 동사는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가 진짜 동사고 얘는 약간 포함된 거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악기가 없어. 전체 마을에 악기가 몇개안 돼. 그래서 우리는 afford는 뭐뭐 할 있다라는 뜻인데 can't니까 뭐뭐 할 여유가 없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거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can't, cannot, afford, 투부 정사하면 뭐뭐를 할 형편이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그 새로운 악기를 살 형편이 안 돼. 이때 원스는 이 음악 악기들이지. 하지만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 선생님은 파비오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 그 매립지 물건으로 악기를 만들 수 있대. 그래서 재능 있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니콜라스라고 불리는 남자. 그죠? 그래서 니콜라스라고 불리는 그 남자는 요렇게 뒤에서 꾸미고 있다. 사실은 여기가 뭐가 빠졌다? Who, that was다. Who was, that was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면 돼요. 그죠? 걔는 뭐할수 있었냐면 was able to는 could랑 똑같아. 이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길 수가 있었대. 실행 연습이 아니에요. 자, put A into practice라고 하면 뜻을 쓸 때가 없네. A를 실행에 옮기다. 요런 뜻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실행으로 옮겼고 그 생각을 이때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 매립지에서 그거 우리가 악기 만들 수 있는 거. 그죠? 그는 이때 그는 누구게? 선생님이 아니라 니콜라스, 그죠? 그는 만들었지. 바이올린을 기름통으로 만들고, 배수관으로, 수도관으로 플루트 만들고, 그죠? From A into P. A를 B로 바꾸다.
그런 거. 자, 야, 이제 본문 4를 볼게. 이게 마지막이에요. 동사부터. 아이고. 동사가 많군. 요렇게가 동사입니다. 자, 동사 표시를 다 했으면 이제 내려가서 이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리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아무도 몰라. 뭘 모르냐면 악기 보는 법을 몰라. 그래서 이거 바꾸면 어떻게 쓸수 있었냐면 how we should play로 바꿀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얘도 똑같이 how we should read로 바꿀 수 있는 것. 조금씩 보면 돼요. 하지만 파비오는 가르쳤지. 뭘 가지고 엄청난 인내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대.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점차 우리는 시작할 수 있었어. 뭐를 소리를 만들 수 있었대. 자, 나는 기억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곡을 기억해 어떤 곡이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했던 우리가 처음으로 연주했던 그걸. 자, 그거는 굉장히 짧고 사실 뭐 음도 안 맞았겠지. 그죠? 그 곡. 여기 똑같아요. 그 곡은 짧고 대부분은 이렇게 음이 안 맞아. Out of tune 하면 음이 맞지 않는 이에요. 자,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치? 아무래도 처음 연주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느꼈대. 자, 그때 이후로 그때부터 자, 그때부터 우리는 연습을 했어. 우리는 모였어. 뭐 하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자, 어느 날 선생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식을 주셨어. IOTU도 이렇게 맞나? 우리가 뭐할 거라고? 이거 할 거라고. 그렇죠? 자, be going to는 사실은 뭐랑 똑같냐? 여기서는 would랑 똑같다. 콘서트를 열 거래, 진짜 콘서트를. 그래서 우리는 수천 명 앞에 있고 그들은 우리 노래를 좋아해.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냈지. IOTO. 하지만 우리는 돌려줬대. 뭐를? 샌드백 돌려주다. 음악으로 돌려주다. 되죠.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본문 5가 끝났고요. 다음에 6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